이거 초카를 찍었는데 여한웅이랑 저랑 전혀 얘기 없이 찍은 거거든요. 근데 둘 다 완전 똑같은 포즈를 찍었어. 이 정도면은 거의 텔레파시 통해 너무 신기한데? 진짜 똑같이 찍었어요. 전혀 얘기한 적이 없는데. 저희 원더케이 댄스 컨텐츠로 세븐틴 선배님의 독, 그리고 BTS 선배님의 블랙스완, 그리고 빌리 아일리시의 러리얼 프렌드를 이제 댄스로 컨텐츠를 찍으러 왔는데, 여기 어딘지 아세요, 팀분들? 여기 거기에요. 우리 3집 앨범 가자 댄스 커버 컨텐츠 찍었던 장소. 또 오랜만에 이렇게 오니까 한 1년, 거의 1년 돼가는 거죠. 오늘 안무도 굉장히 멋있게 한번 어가스트가 잘 쳐볼게요. 어? 사실 안 보여. 하나 여기 보고 머리 정리. 거울 보고. 하나도 안 보이는데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뽕쟁이야, 뽕쟁이. 빨리 비치잖아, 빨리. 미치니까 빨리 정리해. 저 왜 때려? 아니, 소문입니다. 소문이라서. 아닐 땐 네. 사실인 소문이지. 사실 연기가 괜히 나는 게 아닌데요. 사실 연기가 너무 크게 났어. 아니, 금방 없어질 소문이라서. 지금 춤추기 전에 제작진 분들께서 조명이나 카메라 리허설을 하고 계신데, 춤만 열심히 추면 되겠지 했는데 그 이상으로 예쁘게 해주셔가지고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가 이맘때쯤에, 아니 작년 10월달 가자 때 아돌라 혼자 나와가지고 사실 처음 쳤었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원더케이에서 이렇게 딱 멋있게 멤버랑 다 같이 추니까 그래? 훨씬 더 그런 거 같아. 조용히 있어서 살짝 도움이 안 되긴 한데. 포인트가 세 가지가 있어. 이게 좀 표현하기가 좀 부끄러운 게 많아. 하나는 이렇게 망사가 이렇게 쳤어. 양파망. 서우영 셋, 양파망, 블랙 양파망. 그리고 약간 노출이 살짝 제 속살이 노출돼 있는. 하나는 약간 멀리서 찍고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가 살짝 이렇게 퍼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샵에서 너무 추운 거예요. 여기가 터 있으니까 요만큼밖에 노출 안 했는데 뭔가 되게 붕하고 뭔가 괜히 시렵고 막 신경 쓰. 등이 계속 힘주고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포즈. 완전 완전. 저는 I don't like it, take it 이거 할 때 이 각을 표현한 거였는데 평상시 그 이도영이 그 자주 하는 그 느낌이 나왔어. 이도영 그 약간 랩할 때 약간 이렇게 해서 되게 섹시한 표정 그게 있거든요. 지금 잘 알 거야. 분명 형이 확실하게 안다. 이거 받으신 분은 이도영을 착각할 수도 있어요. 완전 똑같이 나왔어. 야. 각도 인정? 그렇게 안 작아. 아마 근데 문제 알지. 그래도 약간 형처럼 비슷하게 나왔어. 근데 이렇게 나온 적이 없어 살짝. 키가 좀 작. 키 안 보여. 헐. 눈이 내려. 뭐야?
그런 거 제일 맛이 내줘. 뭐 했어? 아니 뭐 찬성 올려가지고. 아! 나야, 나야! 아니, 이런 짓을 형 말고 할 사람이 어딨냐고. 네. 정돈이 갈까요? 에헷. 어, 어딜 붙자고 또? 발차기 하려고. 또 에요 돈 말고 하자고. 에요 에요. 혼자서는 발차기 하나 못하고 에요 에요. 에요. 저번은 에요 에요. 아, 너무 느려. 아, 힘들어. 어디로? 아, 난 물 좀 마야 돼. 진짜. 마시고 있어. 이번에 1번 페페 데려와서 인질로 삼는다. 2번 영원 우정으로 간다. 지금 오빠 이게 소호형의 인성이에요. 지금 제 가방 지금 막 지금 벌레 들려오라고. 얘 원래 발가벗고 있어. 아니야, 옷 입고 있었어. 얘가 무슨 옷이 있어. 이거 뭐야? 왜? 안 돼! 잘못했어, 안 했어? 잘못했어, 안 했어? 잘못했어, 안 했어? 잘못했어? 잘못했어? 이렇게 오늘도 동주가 잘못을 깨우칩니다. 뮤비 찍어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니 스케일 대박. 여기에도 물고기 가시 있어. 이게 뭐라고 하지? 판박 판박이? 타투 스티커. 타투 스티커 됐어요. 그리고 이거 뭐야? 따네. 이거는 따은 머리. 약간 컨셉이 되게 섹시하고 그런 몽환 퇴폐 섹시 같은 느낌이라고 했는데 약간 저희가 춤으로서 그 표현을 더 해야만 될 것 같아요. 아직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까 왜? 깜짝... 아 벌레인 줄 알았어. 아 이거는 타투 같은데 얘는 순간 나 무슨 너 털이 이렇게 나 있는 줄 알았어. 여기도 있고요. 미국 서부 이런 데 보면 털 이렇게 나 있는 거. 여기도 달림들이 있어요. 네, 환호 씨. 큐. 저 사온 거래요, 먹어요. 아 정말요? 아, 네, 감사합니다. 맛있어. 네. 고생해가. 그래. 진짜. 자, 수고하고 들어가. 내 우산 들어간 다고 난리다. 아, 할머니 할아버지가 왔어요. 우리 비하인드. 조심히 가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깜짝으로 놀러 왔습니다.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여주에 살거든요. 사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감동입니다. 셋. 야. 자, 가겠습니다. 들어오 섞어있습니다. 들어오 섞어있습니다. 레이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고마워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촬영이 끝났습니다. 우리 달님들이 항상 원스의 이런 또 커버 무대나 이런 거를 많이 못 보셨을 텐데 이번엔 또 창작과 커버가 합쳐진 결과물이기 때문에 아마 달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봐주세요. 그러면 퇴근해 보겠습니다. 안녕.